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츠키고요. 2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한국어로 유학 온 학생이에요. 여기서 혼자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경험도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네덜란드 여자 이야기, 외국 눈으로 보았던 서울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아요. 그러면 네덜란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한국에서 한국말 공부할 거예요. 아르바이트 안 해요? 안 해요. 좀 어려워요. 한국말 아직 못해서 뭐 어떤 아르바이트 할지 잘 모르겠어요.